아, 내가 저번에 한번 해보자는 거 해보자. 블루 아카이브 월드컵 해보는 거야. 저 말고 우리 와이프. 129강? 118강 해, 그러면. 남자 캐릭터 없어? 여기 무조건 여자야, 다? 블루 아카이브 세계관에서는 남자는 주인공 빼고는 전부 다 여자야. 내가 알기로. 주인공이 무슨 말이지? 그 플레이어 빼고는 다 플레이어는 여자야. 여자든 남자든 자기가 만드는 캐릭터야? 세팅을? 뭔 말이야, 그건 또? 아까 게임 시작할 때 캐릭터를 내가 만들 수 있잖아. 무조건 남자야. 아, 무조건 남자야? 여자를 고를 수가 없어? 못 골라. 세상에. 나머지 NPC가 전부 여자라는 소리 하는 거야? 전부 여자고 전부 학생이야.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옆에서 그냥 진행만 하고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저기 학생 품평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너무 재밌는 세계관이다. 아, 이런 걸 내가, 여자인 내가 고르니까 좀 재밌네. 이 새끼는 민트 초코 중인데? 근데 나는 민초, 저기, 존중합니다. 저도 가끔 먹기 때문에. 근데 가끔 먹는다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막상 사오면은 제일 나중에 먹어. 그러니까 먹을 거 없을 때. 베라 시키잖아? 민초 시키면은 진짜 끝까지 남기고 정말 집에 아이스크림 하나도 없을 때 그때 먹어. 그걸 좋아한다고 볼순 없지. 아, 그래도 먹긴 하잖아. 극혐은 아닌 거잖아. 먹기는 하지. 먹기는 하는 건데 그건 근데, 친구로 두기엔 힘들 것 같네. 자, 오토 하나 스미레님. 아, 나 지금, 오른쪽 나 지금 봤네. 왜 그러나 했네. 아, 이건 좀, 나도 힘들다, 이건. 오토 하나로 가겠습니다. 네, 빨리 가시죠. 네. 네. 이건 너무 좀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 게임 내에서도 저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겠어. 팬이 그린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아, 팬아트래. 야, 이거 유튜브로 이거 나올 수 있는 거니? 좀 괜찮은 그 월드컵 없나요? 이거 좀 너무 심한데? 이거 공식 아트만 있는 거 없나요? 혹시 그 링크 좀 있으면 좀. 이거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걸로 하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미네님과 하나코님입니다. 미네가 마음에 드네요. 왜요? 저 커다란 방패도 마음에 들고, 하나코는 뭐, 좀 뭐랄까, 잘못 싸울 것 같은. 지켜줄 것 같은 느낌? 여기는 못 싸울 것 같은 느낌? 네, 미네님으로 하겠습니다. 이오리 수영복, 우유카 운동복입니다. 유카. 유카. 네. 아츠코 씨는 얼굴을 가린 얼굴이 아예 건가요? 안 나오니까 그냥 오른쪽 가야겠는데요? 맞아요. 얼굴 가린 거는 별로예요. 그럼 희훈이님. 근데 왜 오른쪽은 다 수영복이야? 몰라. 이 미쿠는 누군지 아세요? 제가요? 모르죠. 모르는데 고르는 거잖아요. 하츠네 미쿠 몰라요? 왜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옛날부터 있던 일본 캐릭터예요. 근데 어디서 저게 어디 있었던 건데요? 그건 저도 몰라요. 아무튼 인터넷에 있어요. 인터넷에 있는데 네. 저 여자가 이번에 블루 아카이브랑 이제 콜라보를 해서 나온 애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그렇구나. 애고 코하루는 근본이 없는 애예요. 근데 여기서 고르자면 난 미쿠를 골랐고요. 네. 왜냐면 코하루 쪽 뭐지? 너무 너무 이렇게 막 수줍은 저 너무 수줍다. 매력적이지 않아. 몸매도 별로 매력적이지 않네요. 그러네요. 일자 몸매네요. 아까 그 우이님이네. 그 우이, 어? 도서관. 그리고 그렇구나. 마키. 마키로 할래요. 난 저런 발랄한 게 좋더라. 그러게, 아까는 좀 우이는 괜찮았는데, 지금 또 보니까 너무 음침해. 너무 음침하네. 말 같이 쓰면 말안 하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을 것 같아서 답답할 것 같아. 우이님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약간 어둡잖아. 말도 안 하고. 근데 막상 친구 되면은 되게 그런 스타일 있잖아. 뭐. 아니, 챙겨주고. 아니. 막, 나 고민인데 들어줄래? 더. 막, 네거티브 인간 있잖아. 막 가까이 있으면 부정적인 그 기운이 계속 와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친구야? 난 그렇게 생각은 안 해. 아, 그런 느낌은 아니야? 응응응. 그럼 내가 너무 음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냐는 거야. 나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이제 친해지면
그러니까 말은 없어도 과묵해도 좀 은근하게 막 배려해주고 막 그럴 수 있을 캐릭터 같아. 그럼 마키 그래도 마키다 일단 발랄한 게 좋으니까 결국에 마음에 안 드는 거네요. 진짜. 자 마키로 가겠습니다. 카요코 그다음에 니아님이네요. 카요코 니아. 카요코. 카요코. 왜냐? 네. 저 일본식 복장이 마음에 들고요. 저런 그 일본의 고택에 살 것 같은 그런 캐릭터. 고택이 뭐죠? 옛날 일본식 그런 주택. 그래서 한번 초대받아서 놀러 가고. 아 초대받아서 저는 전통 집을 체험하고 싶다. 저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어 맞네. 사심 채우기. 사심 채우기용 카요코 친구, 일본 친구, 일본 전통 친구. 오케이. 아리스와 소라. 얘는 로봇이래요. 오. 그리고 제가 밈을 보다 보니까 자꾸 제가 좀 말하는데 저 아리스라는 애는 뭐가 되게 많아 막 춤도 있고 무슨 막 많아. 인기가 일단 많다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 아리스 할래요. 왜냐면은 네. 소라 네. 지금 저기 써 있는 게 어서 오세요 선생님 뭐 이런 느낌이잖아. 너무 수줍고 막 표정도 그렇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마가 얼굴의 반이야. 보여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마가 이만큼이고 머리가 이만큼이야. 1대1. 1대1이야. 여기다가 틱택토 이렇게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해? 여기다 이렇게 동그라미 수줍음이 많은 캐릭터네요. 그럼 이제 아리스. 네. 네. 로봇 친구 있으면 좋지. 로봇 친구.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자 마리와 하루카님입니다. 오. 저 그 네모 표정 세 개 있잖아요. 저 가운데 표정 좀 웃겨. 이거? 음침하네 진짜. 이게 뭐야? 표정이. 이거 약간 개슴치레 뜨면서 뭔가 약간 깔보는 듯한 느낌? 네가? 약간 이런 느낌? 여기는 은근히 쾌활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우네요. 마리 할래요. 마리. 같이 소풍 가고 같이 뭐 이렇게 운동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전체적으로 약간 이렇게 음흉한 캐릭터들은. 네. 친구 삼기가 그지? 마리님, 나기사 그리고 치바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게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요? 그게 무슨 의미죠? 아니 이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아, 현실적으로 저런 몸매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저한테 묻는 건가요? 네네. 저는 현실 세계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뜬금. 아무튼 네. 그 그림이니까. 아무리 그림이어도 너무 크지 않나. 아까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뭐 세계 어느 나라에는 있을 수 있죠. 네, 저는 여기서 나기사가 마음에 들어요. 저 단아하게. 저 티 마시고 디저트 먹고 저도 저 자리 한번 끼고 싶어요.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이님. 나도 하나이 찍었네. 그럼 저는 왜 찍었냐면은 저는 여름보다 겨울이 좋아요. 아, 그래서요? 저는 겨울이 좋습니다. 여름 싫어. 단순히 그 이유로? 지금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막 이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막 미역 묻어 있고 막 그 비린내 나고 여기 근처에 막 모래 막 발 모래 엄청 많고. 시즌이 시즌인지라 지금 겨울 시즌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이렇게 발랄하고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윈터 엔조이어가 기가 차듭니다. 시세와 린. 린 할래요 린. 린. 되게 성숙하고 똑똑하고 옆에서는 뭔가 배울 게 많은 그런 친구일 것 같아. 일적으로도 배울 거 많을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되게 멋있는 친구일 것 같아. 그럼 치세님은 왜 아니에요? 치세 딱히 뭔가 뭐 매력이 특별히 느껴지는 게 없어요. 말싸움하다가 기분 더러워지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겠는데? 진짜 이렇게? 뿔이 무섭다. 너 지금 뭐라 했어? 예? 그 생긴 것과 다 얼굴과는 다르게 뿔이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 그럼 린, 요시미님과 루미. 루미. 요시미님은 왜 아니죠? 너무 뭐랄까
아기 같아요. 어, 너무 아기 같아. 어. 건방지고. 아, 건방진 것까진 모르겠는데. 어. 되게 뾰루퉁한 표정이잖아. 어. 그래서 옆에서는 좀 피곤할 것 같아. 피곤할 것 같다. 어. 애새끼인데 피곤하기까지 하고 말도 준내 안 들 것 같고, 그지? 어. 아, 저 밑에 써있네. 늘 어른스러워지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어. 막 생각하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에 큰 성과는 없다. 어른스러워지고 싶다는 애가 무슨 총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 뒤에 인형은 뭐야? 그지? 귀엽긴 한데. 어. 와이프 스타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약간. 난 성숙한 게 좋네. 어, 전체적으로 성숙한 어. 이미지의 여성들을 좋아하는 편이네요. 어. 저도 약간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히나와 호시노. 아, 둘 다 애기 같은데. 아, 둘 다 깜찍한데? 제가 히나님 읽어드릴게요. 네. 아, 근데 아니야. 읽으면 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어. 호시노는 없잖아. 아, 그러네. 둘이 그러면, 똑같이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보는 걸로만. 아, 아, 아. 보 3일에 둘 다. 아. 어. 난 호시노. 호시노. 왜죠? 일단 저 양 눈 색깔 다른 게 독특해서. 어, 그러네. 눈 두 개가 다르네. 그러면은 오른쪽. 나 에리카가 딱 첫눈에 보자마자 예쁜데. 그러니까 스모모는 뭔가 디자인이 별로다. 개인적으로 확 뜨지가 않는다. 죄송합니다, 스모모. 스모모 마음 여러분. 별로 아, 디자인이 별로네. 이오리와 미도리. 얘도 밈에 좀 나와요, 미도리가. 얘가 뭐 핑크색 버전 딱 하나 더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둘이서 막 뭐가 많이 있어. 나도 잘 모르는데. 일단 이효리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 멋있긴 멋있는데 어. 되게 건방지지 않을까요? 아니 되게 포스 있게 느껴지는데. 미도리. 나 믿어봐. 막 이런 느낌이 있어. 오른쪽은요? 미도리는요? 미도리는 일단 저 색깔 때문인가 저런 초록초록한 게 별로 안 예뻐. 아 색깔 초록색이 어, 좀 초라하다. 아우이데 아유무. 오. 둘 다 약간 어. 커리어 우먼 같은데. 둘 다 매력적인데. 아우이. 아우이. 네. 왜요? 아유무의 힘들어하는 표정이 별로예요. 아. 내가 이거 서류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어. 힘든 표정 지으면서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막 이런 아. 그냥 내가 말했는데 힘든 표정 지어? 굉장히 오케이. 아 근데 아오이는 저 표정이 되게 어 나 뭐 시켜줘봐 내가 좀 할게 좀 이런 긍정적인 어, 마인드. 어. 얘는 시키면은 표정 이렇게 표정 이렇게 약간 똥 씹은 표정 되면서 말을 안 드는. 아 그러니까 좀 똥 씹은 표정이라기보다는 불만이 있는 표정. 아니에요. 되게 부정적이시네.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보여. 아 힘든 척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표정 관리 안 해? 표정 관리 안 해? 아무튼 그럼 아오이. 아오이 저 딱 포즈도 장갑 탁 끼면서 자 뭐 할까? 뭐 이런 어, 느낌. 어 스킬이 있으십니까? 어. 바로 레디가 어. 돼 있다는 느낌. 어. 그럼 아오이 시즈크와 치세. 뭐야 저 치세가 들고 있는 거 뭐야 저거? 어 저거는 유탄 발사기 같은데요? 아까 나왔던 캐릭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걔 뭐? 아까 뿌리는 애. 이거. 응. 걔 누나나 동생 아니야? 막 언니나 동생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치세가 날 것 같아. 아 그래요? 응. 쟤 기분 나쁘 이거 해버리는데? 아니야 표정 보니까 그렇게 화낼 애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시즈크는 왜 아닌가요? 아, 좀 뭐랄까 너무 좀 애기 같아요. 애기 같은 거 싫어해. 치세. 숨을 곳은 없으려나? 아, 너무 적인데? 소극적인데? 되게 잘 거른다. 저렇게 소극적이고 어. 애새끼면은 다 거르는 거잖아. 그렇지? 어. 하루나로 갑시다. 하루나. 히나타와 아카네. 아 여기서 좀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 뭐. 남자는 좀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보호 본능이 강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런 캐릭터를 봐도 아 내가 케어해주면 되지, 내가 데리고 가면 되지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 같은 여자로서 그런 캐릭터 나는 싫거든. 버리고 가고 싶어. 와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네. 어.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어. 어팸 알아요? 어팸? 그 완전 그 고문관? 어 완전 고문관에 어. 탄약 가져오라는데 안 가져오고 막 계단에서 질질 짜는 놈 있지. 어. 근데 남자가 걔를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지. 다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고문가 같은 애들 빼는 거잖아. 맞아. 우리 샐러드님 입장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고문관이다. 고문관인 애들은 다 빼겠다 이거네요. 바로 이해가 돼버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히나타와 아카네입니다. 이 옆에 바니걸이라고 써 있는 거는 스킨인 네. 것 같아요. 스킨. 이 바니걸 스킨인 거죠. 아. 네. 와우. 몸이 얼굴이 세 개인데요? 몸이 얼굴이 빵빵빵. 어, 둘 다 아주 훌륭하네. 저 수녀 아닌가? 스타일이 수녀인데?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목에 뭐 약간 그런 맞대. 오. 그래 수녀잖아. 저런 난 히나타 왜냐면은 저 표정이 굉장히 다양해서 저 작은 아 여기 표정이 다양해서 그러니까 뭐 수녀 친구 한 명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이거 왼쪽 야 나, 근데 이건 아니 이건 내 생각 이거 본인 생각. 나도 히나타. 근데 가방에 뭐가 이렇게 큰 게 뭐 이렇게 저게 굉장히 저기 건들을 가지고 다닐 것 같아. 총기를 안토니오 반데라스 주연의 데스페라도처럼 거기 안에 총이 있을 것이다. 자 우이와 시로콘데요. 우이는 아까 봤잖아. 그 도서관 음침역. 아 그래요? 그리고 시로코 라이딩 이것도 스킨 같은데요. 얘는 아까 어차피 했으니까 버리자고. 그냥 시로코 갑시다. 유즈와 후부키. 유즈 아까 보지 않았나 쟤? 안 봤나? 후부키. 지금 여기 그림만 보고. 아 이거 막 표정 이런 거. 아파 보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자 버전 어팸이다. 여자 버전 어팸. 탄 가져오라고 근데 막 대화에서 막 어우 무서워. 후부키. 저 오케이. 표정도 마음에 들어 후부키. 얘도 약간 어팸인데. 얘도 탄 가져와. 아 뭐 이런 느낌인데. 하루카 봤던 애래. 하루카 다른 의상을 우리가 봤나 봐. 의상은 좀 빼지. 왜 이래 이거. 뭘로 하실래요? 카야요? 이건 뭐 그냥 넘어갈게요. 스킨이니까. 미사키 대 아리스. 아까 그 로봇 청소기 아리스입니다. 또 고민된다. 그 로봇이라는 캐릭터도 마음에 드는데 지금 저기 미사키라는 캐릭터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쿨할 것 같은 느낌. 쿨하면서도 되게 따뜻한 심성을 지니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야. 미사키로 가겠습니다. 미사키. 아리스 잘 가고. 노노미와 레이조. 레이조 표정이 너무 적인데? 싸가지 없게 생겼다. 화내는 표정이야. 노노미로 할래. 바로 노노미. 아야네와 마시로. 난 근데 너무. 나 아야네. 아, 그래? 너무 범생 스타일 아니에요? 범생인데 굉장히 똑똑해 보여. 마시로는요? 마시로는 좀 맹할 것 같아. 오케이. 아야 이동진이래. 이동진. 그러네. 이동진 맞네. 아스나 대 후우카. 이건 근데 저 오른쪽 스킨이 사기다. 기모노가 좀 사기네. 근데 난 아스나가 마음에 들어. 그래? 왜? 옷을 떠나서 그 아스나의 저 뭐랄까 저 표정이 굉장히 좀 매력적이야.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아스나. 후우카는 요리를 되게 잘한대. 여기 뒤에 도시락 있는 거 봐. 요리를 잘. 본인이랑은 약간 멀어서 싫어하는 거. 아니 싫은 게 아니고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지. 그러니까 요리 잘하는 거 무시 못하는데. 아니야 그래도 아스나로 갈래. 그래도 아스나. 오케이. 후우카 아까 하네. 본 거 아니야 얘? 모르겠다. 봤던 애인데 아닌지 모르겠어. 얘도 뭐 요리 잘하나 보네. 아 방금 걘가 봐. 방금 그 아까 요리 잘한다는 애 있잖아. 왜 자꾸 중복으로 나와? 그래도 되는 스킨이 거야? 달라서 그런 건데 완전 완전 다르게 생겼다던데. 그러네. 같은 사람인 줄 몰랐어. 아 너 아까 걸렸으니까 이번에도 카즈사 가자. 네. 피나 대 노도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피나는 네. 그림 그리다 만 것 같아. 이 얼굴이 여기가 잘 못 그린 것 같아. 여기는 되게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은데. 여기는 뭔가 얘는 한 5만 원짜리 캐릭터라고 하면 얘는 10만 원짜리 캐릭터. 아 그래. 느낌이 그냥 그래요. 뭔가 그냥 뽑아도 에이 피나 나왔네 하면서 버리는 그런 느낌.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다. 만약 이제 이런 게임을 해봤으니까 이런 캐릭터 뽑는 거 해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린 거는 그러니까 대충 그린 거 같지 않아도 뭔가 디자인이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은 아 이거는 그냥 뽑아도 안 쓰는 캐릭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 네. 그리고 얘는 이미 스킨이 있잖아. 원래도 캐릭터인데 온천이라는 스킨을 내줬어. 아~ 그러니까 이 애정 사람들의 애정도가 다르니까 스킨까지 나온다고 아, 나오는 그렇구나. 거거든. 뭔가 근본이 없잖아 디자인이 피나는. 좀 그렇긴 하네. 저 무슨. 그지 그지. 마법사. 요건 학교 뭐, 막 이런 거 느낌인 것 같다. 너무 좀 디자인이 좀 난해하긴 하지. 그렇네. 그럼 너 이거 근데 내가 이거 내 생각인데 자꾸 내 생각 얘기하게 되네. 어떠십니까? 셀러드님 어떠십니까? 피나 근데 나는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 그럼 피나 한번 가보실래요? 네. 네. 오히려 노도카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 그냥 너무 단아하잖아. 그럼 피나로 가겠습니다. 아이리 대 키사키. 아까 민트 초코 먹던 놈이야. 와 아, 여기 공식 일러에도 민트 초코 보여줘봐.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친구구나. 어. 키사키. 키사키 바로 가겠습니다. 민촌충 네. 컷. 보이시안 하이네로. 하이네. 아주 잘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모르겠네. 아야네 이동진. 이동진과 이즈미. 이즈미가 그 문어 개 아니에요, 여러분? 어? 얘가 개 맞지? 아, 이 블루아카이브가 한 가지 재미난 어떤 그게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블루아카이브가 원래 15세 게임이었는데 네. 저 이지민이란 캐릭터가 네. 막 문어의 뭐 거시기 대가 막 이렇게 그런 일러스트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19세 판정을 받아요. 게임이. 그래서 버전이 두 개가 있는 걸로 알아. 15세 버전이랑 19세 버전. 이 이지민이라는 캐릭터 때문에. 문어랑 뭐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혼종이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문어한테 막 당하는 어떤 그래 몸에 문어 달라붙었다고 19세 붙여버림. 저도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너무하다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19세까지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한번 나중에 찾아봤거든. 근데 그럴만해? 막 건전하다고 자꾸 얘기하길래 해서 얼마나 건전한데 19세 받았어 해서 딱 봤는데 이거는 좀 약간 노린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뭐 근데 뭐 아무튼 되게 그런 논란이 있는 캐릭터였다 그렇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캐릭터긴 한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아까 이동진 골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동진 아야네로. 자 세이야 대 미모리 세바세. 아 귀여워. 나 걔로 갈래. 그러니까 이 조그만 새와 미모리랑 싸워서 조그만 새가 이겼다 이거죠. 네. 얘랑 친구하면 저 귀여운 새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컷. 니코 대 추루기. 니코. 추루기 너무 무서운데 저거? 제가 근데 나도 몰랐는데 제 성우가 되게 웃기다. 왜? 나도 그 저번에 방송하다가 알았는데 이제 이 게임 할 때 게임 처음 시작하면은 블루 아카이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가 다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추루기는 블루 아카이브 이렇게 시작해. 목소리가 이상해 제가.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 저도요. 자 아카네와 리오님 이게 저 리오 같은 캐릭터는 그냥 설명만 해드리는 겁니다. 네. 리오 같은 캐릭터는 네. 그냥 NPC예요. NPC. 저거는 돈 주고 뽑는 캐릭터가 아니야. 난 리오가 좋은데. 아 그래요? 네. 난 저런 좀 전문적인 느낌 나는. 멋있어. 커리어 우먼 같은 게 좋다. 그럼 아카네는 커리어 우먼이 아니다. 뭔가 저 뭐지 메이드 옷이랜가 너무 치렁치렁하고 안 예뻐. 이거 뭐 쇼를 두른 것도 안 어울리고. 그러니까 뭐 그냥 어떤 애기가 아빠 옷 입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커튼 걸치고. 뭐 애기까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저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매력 있는 디자인은 아니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의견 아니고요. 이제 아칸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댓글 달 겁니다. 리오는 아이 학원 7개 등록시킬 것 같은 캐릭터래. 그러니까 애엄마인데 애기를 엄마 오늘 피아노 가기 싫어 얼른 갔다 오세요 혼나고 싶으세요? 하면서 딱 이렇게 하면서 리오 아로나 그리고 세나. 세나가 딱 내가 말한 후진 캐릭터. 아 그래. 어. 근데 나 아로나 한쪽만 안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아 왜요? 답답해. 아 오케이. 그러면 세나님으로. 네. 오케이. 아로나는 한쪽 눈이 안 보인다. 사루라코와 사키.
여기도 수녀 컨셉인 것 같은데. 여기 약간 낚시 좋아할 것 같고. 왜요? 왜? 그냥 이거는 진짜 순전히 그 디자인만 봤어요. 나 그냥 수영복, 그러니까 지금 스킨을 수영복 가져온 게 난 계속 그냥 별론 것 같아. 왜?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 뭐 별다를 게 없으니까. 디자인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노출도로 승부를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수영복은. 그런데 그게 뭐 딱히 옷을 제대로 갖춰 입은 거랑 수영복 입은 거랑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 나는 이해, 근데 이것도 이해가 돼. 여자 입장에서는 디자인을 보는데 굳이 막 노출을 많이 했다고 뽑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 여자는. 그러니까 수영복은 다 별로다. 저 사쿠라코 저 옷 마음에 들어. 오케이. 왼쪽. 디자인. 이부키데 슌. 우리는 당연히 슌이겠죠, 그럼? 네. 이건. 아니 너무 아기가 나와서 하잖아. 뭐래. 귀엽긴 하네. 미치루와 히후미. 얘는, 미치루. 얘는 미치루. 왜냐면은 되게 같네. 이렇게 엉뚱한 면도 있고 재밌을 것 같아. 히후미도 그죠?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히후미는 안 좀 일단 저기 봐요. 부족한 저이지만 부족해 보여. 부족한 히후미 그리고 재치 있는 미치루. 그러면 미치루죠? 네. 이즈나데 수영복. 아, 이즈나데. 이즈나데 토끼. 그러니까 아까 메이드복 나왔는데 이런 메이드복은 좋아. 아까 그건 너무 막 치롱치롱 해 가지고 디자인이 별로 이뻐 보이진 않았습니다. 토끼로 할래요? 토끼도 약간 여기 옆에 이렇게 워키토끼까지 딱 하고 이렇게 헤드셋 해놓고 일 잘할 것 같아. 일 잘할 것 같은 느낌. 아까 그 초록 색깔 친구가 분홍색이구나. 이거는 이 시로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가장 메인 캐릭터인가 아무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기본 디폴트 캐릭터. 간판 캐릭터래. 시로코로 갈래요. 시로코 간판. 오케이. 마시로 대 아까 보내네. 마시로 대 브라카이바. 이건 난 감당 안 돼. 마시로. 네. 노노미 대 카스미. 노노미 아까 봤던 애 같아. 카스미도 봤었나? 기억이 안 나. 노노미로 할래요. 노노미. 상냥할 것 같아. 상냥할 것 같아. 미니걸 저렇게 들었는데. 자기 몸보다 큰 미니걸 들고 저렇게 웃고 있는데. 이런 잘해야지. 아까 나오는 그런 브로 아까 뭐 걔는 가짜 관계고 얘가 진짜 관계 아니야? 아니지. 저 권총보다는 저게 더 믿음직스럽잖아. 그러니까 근데 적 입장에서는 자, 다 갈아버릴 거예요 지금. 아무튼 노노미 알겠습니다. 시로코 아까 걔 간판 그리고 무즈키 정월. 아까 그 간판 친구야? 수영복을 입으면 다 이렇게 매력이 떨어지냐고.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남자가 정장 입거나 막 남자가 뭐 소방관이라든지 그런 어떤 테마를 많이 보지. 갑자기 우통 다 까고 팬티만 딱 입고 그냥 탁 서 있으면은 짜증날 것 같긴 해. 아니 짜증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별 매력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알겠어. 그럼 당연히 그럼 무적기로.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를 그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 그리고 히비키 대 히나타. 이것도 수영복이니까 오른쪽이겠죠?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에요. 모자가 이쁘긴 하네. 아 얘도 눈이 좀 가려졌네. 아 눈 가렸네. 나 근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는데? 둘 다 싫다. 쟤 너무 눈이 맹해 보여. 히비키는. 히비키 눈이 너무 맹하다. 아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좀 어려워. 이 중에는 히나타. 히나타. 알겠습니다. 주리 대 카요코. 아 얘 요리 좀 하나 본데? 요리? 아 후라이팬 들고 있는 거야 지금? 후라이팬에 근데 RGB가 들어와. 게이밍 후라이팬인가 봐. 카요코로 할래요. 왜요? 지금 둘 다 이제 똑같이 설명이 있는데 오븐에 파이 넣어놓은 걸 깜빡했대. 안 되지 그럼. 어머 내 정신 좀 봐. 파이를 오븐에 넣어놓은 걸 깜빡했어요. 요리 개못하네. 우리 와이프 요리 개못하는 거 진짜 싫어. 내가 고기 굽잖아? 좀만 태워먹거나 좀만 덜 익으면은 이럴 거면 고기 굽질 마세요. 이래. 요리 못하는 거 진짜 질색팔색함. 그래서 아예 못할 거면 하진을 말아라.
카요코 아예 안 하고 있죠 요리를. 오케이. 치나츠 대 카린. 오우 반이걸. 이건 거의 그 수영복인데. 와우. 카린이 싸움을 잘할 것 같아. 복장을 제외하고 좀 강인한 여성. 왼쪽은. 왼쪽은 아까 그 이동진 캐릭터. 이동진 비슷해. 이동진이랑 비슷하다. 얼굴 그 저기 안경 테 색깔만 다르고 비슷하네. 이동진 2래. 그래서. 그러면 오른쪽 아즈사 대 레이사. 둘이 같은 인물인 것 같은데 거의. 난 레이사 저 표정이 너무 귀여워. 그렇긴 하네. 뭐 깔 데가 없네. 까고 싶은데 깔 데가 없어서 좀 아쉽네. 뭐 어디 좀 뭐가 살짝 뭐가 이상해도 브릿지라도 이상한 거 했으면 뭐라 할 텐데. 저 별 모양 핀 달고 있는 것도 귀엽고. 뭐라 할 생각이 안 나네. 교복도 이뻐. 아즈사는 그냥 뭔가 너무 투머치야. 너무 투머치다, 그지? 제 우리 와이프랑 제가 우리 샐러드님 버튜버 모델링 좋아하는 이유가 단아하거든. 그냥 깔끔하거든. 근데 막 저기 막 주렁주렁 뭐 이렇게 뿡시렁 막 없는 애들이 꼭 저렇게 달아. 리본이 도대체 몇 개요? 그러니까 리본이 몇 개요? 너무 티를 많이 내. 그래서 레이사 무난한. 미유 대 시즈코. 시즈코로. 미유 역시 그 여자 버전 어펜. 표정부터가 지금 틀렸어. 여자 버전 어펜. 바로 고문관 같고요. 시즈코 가겠습니다. 네루 아코. 얘는 엄마 저 더 먹고 와라. 아코. 아코. 예. 메루 대 무츠키. 무츠키가 더 예뻐. 그냥 그거 하나 이유가 하나밖에 없네. 저 옷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아, 이 옷 디자인이. 네. 그러네. 귀엽네요. 깔끔하니. 무츠키 가겠습니다. 쿠즈 노하 그다음에 카호. 둘 다 약간 여우 같은 느낌인데. 여기 맞아. 닌자 버전이고 여기는 닌자 버전 아닌 것 같고. 아, 근데 얘는 담배 냄새 날 것 같다. 딱 담배 때리고 있네. 일단 인사했는데 갑자기 막 그 SNM 사고 좀만 근처 가면 막 냄새 나고 막 안돼 악수했는데 악수했는데 손에서 막 담배 냄새 나고 여기서 막 이렇게 자 제육형 카호로 갑니다. 카호. 네. 히비키 응원단 대 치히로. 어펨이다. 어펨 패급. 패급이죠. 패급 히비키. 네. 그리고 당당한 치히로. 바로 치히로. 바로 치히로죠. 유키노 대 코하루. 패급 가기 전인데요. 얘도 엄마 저 좀 더 먹어야 될 듯. 아니 보충수업 빨리 노력해서 보충수업부를 졸업해주겠어. 졸업하면 아 애초에 패급으로 이미 찍혔네 얘는. 그러면 유키노겠네요. 네. 그 다음에 마리나와 쿠르미. 오 쇼컷은 처음 나오네. 느낌 있어. 마리나 요즘 디자인이 확 튄다. 다른 애들은 다 비슷한데. 마리나. 아루데 사야 사복. 귀가 쥐 쥐네. 쥐네 쥐. 귀엽다. 좀 뭔가 저격병인가 보네. 저격병. 근데 나 사야 귀가 너무 귀여워. 그래서 사야. 여기 햄스터 있네. 그러네. 이런 거 있으면 약하다고. 여기도 있어. 네루 바니걸 대 사키. 아까 걔 네루 걔 아닌가? 바로 걸렀던 엄마 저 더 먹고 와야 되는 애 아닌가? 사키로 가. 왜요? 왜 내륜 아니에요? 너무 하나 보여요. 아 너무 하나 보인다? 어. 그러니까 어펨인데 패급인데 쥐가 더 화를 내. 칸나 복장도 마음에 들고 미카도 참 예쁘네. 칸나는 좀 빡빡할 것 같아. 친구하기가. 되게 선도부 같은 느낌이라 뭐 복장이 좀 불량하다 하면 막 계속 딴지 걸고 그런 느낌. 미카는 정신병인데. 채팅에 누가 정병인데 정병. 이런 스타일이 정병이 있으면 진짜 큰일인데. 자기가 공주인 것처럼 막 그렇네. 이렇게 허 이러면서 막 칸나로 갈래요. 칸나. 오케이. 와카모 대 에이미. 아까 나왔던 그림이랑 같은데. 근데 이게 그대로 나와? 이게 그대로 나와요? 이 게임에서? 이 정도 이게 근데 와카모 지금 마스크 없는 얼굴도 있긴 하구나. 재미는 이라 우리 와이프 만약에 버튜브 안 했으면 저런 여우 가면으로 방송 나올 뻔했어요.
근데 이제 기술의 발달로 보츠볼을 하게 됐죠. 자세히 보니까 여기 지퍼가 있어요. 오. 그건가? 수유복인가? 에어마라서 수유복. 네, 둘 중에 고르자면 네. 에이미. 에이미야. 같은 엄마 입장에서. 아니 엄마라기보다는 지금 쌀 준비가 그래도 돼 있잖아. 와카모보다는 스킨이긴 하지만. 아 오케이. 싸울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는 네 에이미. 아 잠깐 뭐 들고 있긴 하네. 못 봤어 나도. 못 본 걸 못 본 걸로 해버려. 세리카 대 미모리 수영복. 세리카. 세리카 왜요? 말해두겠지만 내가 함께하는 이상 제대로 해야 한다고 내 성격이야. 진짜 우리 와이프랑 비슷하네. 느낌이 비슷하네. 자 이런 느낌이야. 이거 나 볼 때 이런 표정 있잖아. 내가 좀 안 씻거나 막 그러면은 갑자기 이런 표정 지으면서 한전님 딱 저 표정인데 모에 그리고 와카모 아까 걔네. 근데 얘는 그냥 모든 얼굴이 다 이렇게 나오나 보네. 저 얼굴 가린 게 별로야. 그리고 너무 좀 너무 아까처럼 화려해. 그냥 뭐해? 뭐해? 너무 화려해서 컷. 사오리 대 미야코. 좀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 미야코. 얘도 나왔던 것 같아 사오리. 사오리. 사오리? 미야코 너무 어려서. 어. 오케이. 사오리 믿음직한 사오리. 코타마 대 토키. 아까 그 얘도 나왔던 것 같아. 걔 안경을 써서 그런 거 다 똑똑해 보이지? 안경을 쓴 캐릭터들은? 코타마. 왜요? 토키는 딱히 뭐. 바디걸이 거의 유사 수영복이다, 그지? 맞아. 난 근데 자꾸 이게 마음에 걸려. 이거 뭐야?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M자 탈모야? 이러고 댕기는 거잖아, 거의 남자로 치면은. 핀이지, 핀. 이러고 댕기는 거라고. 이게 맞아? 오케이. 그러면 토키 코타마 오토키 대 나츠. 와, 지 몸보다 큰 거 들고 댕기네. 오토키는 둘이 비슷한데 뭐 포즈도 비슷하고 교복에 그냥 이건 디자인만 보고 가자면은 너무 비슷한데 표정도 오토키 토기. 저도 개인적으로 왼쪽이 계속 마음에 들었어요. 여긴 그냥 일반 학생이고 여긴 학생인데 막 이 가방도 괜찮고 무기가 멋있어. 무기가 멋있어. 하스미 대 세리나. 세리나요. 세리나. 왜요? 저 앞에 주사기도 달려 있고 나 고쳐줄 것 같아서. 주사기도 간호사. 이건 좀 너무 그렇다, 그지? 좀 디자인이 좀 너무 비율이 안 맞고. 날개가 어디 달려 있는 거야? 미나죠. 당연히 미나죠. 얘는 엄마자 더 먹고 와야 되고. 커리어 우먼. 스즈미 대 준코. 스즈미. 스즈미? 왜요? 디자인이 참 예뻐요. 스즈미 디자인이? 총도 딱 한 손에 들고 있고. 난 준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스즈미. 노아 대 하나에. 엄마 저 더 먹고 와야겠는데. 네네. 노아. 네. 메구 대 제리노. 엄마 저 더 먹어야겠는데? 저 뭐야? 이 코스염 붙인 거야 뭐야? 그런 것 같은데 코스염 붙인 거. 너무 같은데. 귀엽다. 귀엽긴 하네. 얘가 딸이고 얘가 엄마 같은데? 붙인 거래. 어떻게 하실래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다른 애들은 안 귀여웠는데 얘는 귀엽다는 거예요 그럼? 네. 아 그럼 얘로 갈까요? 네. 귀여운 애 하나 올려줄래요? 체리노 귀엽다. 네. 오케이. 시골에 대 하루나. 저 뭐 꼬리가 무슨 꼬리야? 모르겠네. 무슨 동물일까? 족제비 같은데? 맞췄어. 족제비래. 진짜? 오, 와. 족제비 맞췄어. 하루나로 갈래요. 왜요? 시골에 저 디자인이 별로야. 오케이. 하루나. 아누비스 대 마리. 수녀 친구와 아누비스. 둘 다 마음에 드는데? 마리. 마리? 아누비스는 왜 아니죠? 둘 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좀 이 좀 이게 독특하잖아. 말이 저게. 독특한 걸로 골랐어요. 오케이. 아스나 프라나. 엄마도 더 먹고 와야겠네. 아스나 보고 달라 그래. 아스나 갈까요 그러면? 네. 아스나요. 이즈나 대 마코토. 닌자야. 닌자 올릴래요. 아즈나. 이즈나.
우타하, 체리노. 아까 걔 아니야? 어, 맞아. 얘 좀 귀엽긴 하네. 어, 너무 귀여워. 저 수염이, 어떡해. 수염이 너무 웃긴다, 얘. 어. 어, 이 친구도 저기야? 뭐? 기계.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아, 기계 정비공 같은데. 아, 정비공. 엔지니어 뭐 소속이라고 돼 있는 거. 체리노 원래요. 체리노가 귀엽다. 네. 히오리 대 사야. 아까 그 쥐 새끼인데. 아. 쥐 가야겠지, 그럼? 네네네. 아루나 대 하스미. 아까 그 하스미 그 하스미고. 아, 그 하스미. 이 아루나는 뭐냐면 얘는 굉장히 중요한 NPC. 아. 얘도 간판이야. 근데 여기서는 하스미가 좀 매력적이네. 아, 이 옷이? 어. 아까 그거랑 또 다른 느낌이네. 그럼 하스미로 갈까요? 네. 아키라 대 카엘 대. 아키라요. 그죠. 이게 좀 정장이 네. 마음에 들어, 그지? 네, 네. 커리어 정장이 아주 그냥 멋들어져요. 우타하 대 이로하. 우타하. 왜 우타하죠? 조금 이로하는 애기 같아서. 너무 애기 같아서 우타하가 낫다. 옷도 별로 안 예뻐. 옷도 별로 안 예쁘다. 키라라 대 추쿠요. 어팸. 맞아. 어팸. 패급 어팸. 맞아. 와, 옷도 저게 뭐야. 자세도 영. 오줌마려? 키라라. 코토리 카린. 아까 그 카린이다. 카린. 기억나? 카린? 얘도 엄마 좀 필요하네. 달라 그래, 카린한테. 이즈미 대 토모에. 둘 다 매력이 있는데. 모자가 멋있다. 총도 멋있고. 디자인이 예뻐. 이즈미도 예쁜데 그리고 저 발랄한 저 표정 너무 귀여워. 둘이 매력이 너무 다른데? 저는 윈터 앤 조이어라서 토모에가 좀 더 좋습니다. 나도 토모에로 골라요. 이런 디자인이 별로 없었잖아. 이즈미 같은 애들은 많았는데 이런 학생복. 근데 토모에는 이렇게 뭔가 윈터 앤 조이어 이런 느낌이 특이하다. 슌 어린이래. 엄마 저 도모코와 하리로 가겠습니다. 치나츠 그리고 미유. 치나츠. 미유가 아까 누가 채팅 쳤는데 중국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캐릭터래요. 1위래 1위.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째서요? 저도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중국 사람 아니었을까? 중국인 배경이면 그럴 수 좋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미유는 애기 같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치나츠. 네. 하나코 대 아루. 아루. 아루 왜요? 무기를 들고 있어요. 아, 무기도 없이 뭐 하는 거냐. 준비가 안 됐다. 코코나 대 이치카. 이치카. 엄마 저 더 먹고 가야겠다. 이치카. 모에 대 마리. 아, 이제 저기 됐나? 이제 끝났네? 이제 한 번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같아요. 마리요. 모에는 원래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잖아, 저번에도. 마리, 운동복. 루미 대 코타마. 루미죠. 저런 이상한 머리 스타일 되게 싫은가 보다. 난 진짜 싫어. 토모에랑 하루나. 토모에. 윈터 엔조이어. 디자인이 좀 더 이쁜 걸로. 노노미 대 사쿠라코. 사쿠라코. 수영복이니까. 수영복은 다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아까 슌 아까 어린이였는데 얘는 뭐지? 버전이 있나 보다. 애기 버전, 엄마 버전. 카요코 대 슌입니다. 슌이죠. 여기서는 이 여기서는 너무 어리니까 슌. 카즈사 대 체리노. 아, 이거 어쩌냐. 체리노 이기기 힘들다, 그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서. 어떡해. 저 이 수염에 꽂힌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리고 볼 때마다 귀여워.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뭐에 약하냐면은 이런 말티즈 같이 흰색이 약해요. 흰색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거든. 강아지 중에. 맞아요. 이런 애들. 근데 지금 딱 보면은 딱 저 말티즈 볼 때 그런 감정이 체리노 볼 때 나와. 애기여도 이렇게 싸울 때 데리고 다니면 힘날 것 같아. 귀여운 거 보면서. 오케이, 체리노. 저도 귀여운 것 같아요, 흰색이랑. 카호 대 히나타. 수영복 거르는다고 했으니까. 네, 네. 카호. 아키라 대 치나츠. 아키라죠. 아키라. 정장이 되게 뭔가 뭔가 세련돼 보여, 그지? 맞아. 그리고 표정도 매력적이야. 동의합니다. 아야나 대 아야나. 이거야. 이동진 왕과 이동진 2인데요? 아, 너무 웃기다. 그러면은 수영복 거른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왼쪽 아야네. 이동진. 네. 노아 대 마키. 이 마키는 이 포즈가 좀 사귄 것 같아.
저 되게 맞아, 맞아. 되게 무슨 모델 포즈처럼 발랄하게 잘 찍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마키로 갈래요. 마키. 네. 오케이. 좀 어리긴 한데 되게 개성이 넘쳐. 체리노 대 우미카. 체리노. 체리노? 체리노. 스즈미 대 키라라. 키라라는 아까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너무 별로여서 그냥 뽑힌 애예요. 아 그래요? 키라라 자체가 좋아서 뽑은 애가 아니야 우리가. 스즈미. 스즈미. 오케이. 칸나 대 아오이. 어, 둘 다 비슷해. 어떻게 느낌. 딱 디자인을 이렇게 비슷하게 된 애들 이렇게 꼽아버리냐? 어려운데? 일단 틀린 점 좀 말씀드리자면 얘는 권총을 가지고 있고 얘는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아오이로 선택할 거예요. 그 왜 그러죠? 얼굴 표정이 좀 더 프로페셔널해 보여요. 딱 무표정으로 감정 없이 딱 일에 몰두할 것 같아요. 여기 뭔가 이미 살짝 화난 표정, 그지? 감정 조절 못하는 아마추어 느낌. 미치루 대 카야. 근데 이 친구 미치루를 보다 보면은 너무 덜렁거리는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러는 게 총기에도 있어. 막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고 여기 밑에 보면은 신발끈도 제대로 안 묶고 놨어. 그러네. 와. 그리고 붕대도 막 그냥 덜렁덜렁거리고. 그러네. 아까 나는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저 표정에서. 어디? 저 마지막 표정. 마지막 표정. 뭔가 이거 아닌데 이런 표정. 카야. 카야. 오케이. 희우미 대 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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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복은 믿음직스러워 보여. 믿음직스러운 방패. 뒤에 가면 지켜줄 것 같고. 시로코 대 모모카. 우리 이런 애 찍었나? 그렇게? 처음 보네 얘는. 시로코로 가야죠. 시로코 간판이니까. 네. 근데 그거 굳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무기가 없어. 무기가 과자인가? 과자 먹고 있어. 어팸이네. 배고픈 어팸. 이즈나 대 우유카. 아 유우카.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 뭐 이즈니 아이 다 이응자가 들어가. 이즈나 아즈나 뭐 유즈나 우즈나. 이즈나. 이즈나. 왜 유우카는 아니죠? 디자인이 심플하네. 심플한데. 유사 수영복. 그래서라기보다는 그냥 그래서 지금 표정을 보고 골랐거든요. 표정. 이즈나랑 있을 때 더 재밌을 것 같아. 약간 어팸 되기 전 좀 나를 귀찮아하는 그런 느낌이야. 아 유카 저 표정들은 오케이 이즈나 발랄한 이즈나 사야 대 마리 여기 쥐새끼 보세요. 아 사야 너무 귀여운데 근데 마리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저 사야한테 쥐새끼 한 마리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마리로 갈까요? 네. 네. 시로 대 하레. 또 비슷하다 둘이 느낌이. 주는 느낌이 비슷해. 되게 너무 무난해. 얘네 둘 다 빨리 떨어질 것 같아 나중에. 맞아. 둘 다 머리에 핀 꽂고. 특색이 없어. 얘 신발 큰 거 봐. 하레로 할래요 하레. 하레? 그 이유는? 흰색이 더 맞나? 흰색 좋아하니까? 그냥 깔끔해서. 그리고 저기 뭐 좋아 바로 개조해 볼까? 막 이런 뭔가 그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오케이. 하츠네 미쿠와 준코 둘 다 똑같이 트윈테일이에요. 그러네. 에, 에.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미쿠가 좀 더 이뻐. 오케이 미쿠. 히나타 대 아코 또 비슷하다. 위로 올라올수록 이렇게 비슷하게 되는구나. 눈이 안 보이네 얘 보니까 근데. 살짝 비치긴 하잖아. 아까 아예 안 비쳤어. 그러네. 좀 살짝 보이네 눈이. 나는 히나타로 할래. 히나타. 저 가방이 멋있어. 가방. 오케이. 마시로 대 세리나. 세리나겠네요. 네. 우타하 대 치세. 나는 치세 별로야. 우타하. 우타하. 세리카 대 아루. 이건 거의 본인 자켓 아닙니까? 그러게요. 잔소리가 심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다. 입버릇처럼 입단 학교 망해버려 라는 말을 내뱉곤 하지만 실은 남몰래 학교의 빛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학교에 대한 애정이 깊은 편이다. 입단 학교 망해버려 같은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와이프가 네. 여기 첫째 줄은 완전히 첫째 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주저함 없고 잔소리 심하고 이거는 우리 와이프야. 나는 이거 고르자. 그러니까 사야 대 유우카. 사야요. 사야? 네. 귀엽다.
그리고 지금 멘트도 사야께 마음에 들었어. 무슨 멘트였는데? 뭐 이렇게 쉼도 필요한 법이다 뭐 이런 사야의 마인드가 좋고 근데 이쪽에 네, 유카 이렇게 선생님한테 할 말이 뭐 서른 몇 개 뭐 있다고 그렇게 써 있었거든. 아우 피곤해. 피곤하네. 어 하스미네 하이네. 어 화이트와 블랙이네. 하이네. 하스미네 왜 아니죠? 아까 말했다시피 날개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우리가 루몽다루라고 앵무새 좋아하는데 앵무새 보기엔 좋은데 그 가루랑 털 엄청 날린다며 그 새 깃털이 막 뽑혀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저게 지금은 이쁜데 스트레스 받으면 이제 앵무새들 막 털 떨어진다고. 둘이 거의 비슷한데 생긴 게 그죠? 어 무츠키야. 무츠키? 네. 왜요? 일단 아까 내가 저 옷 복장이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어. 아 복장이 맞아 복장이 마음에 든다고 했구나. 그리고 희나의 저 장난스러운 개구진 표정도 좋아. 무츠키인데? 아 무츠키. 예. 나기사 대 린. 오. 둘 다 성숙한 느낌인데. 린. 린. 나기사 이 차분한 느낌이 별로인가요? 아니요. 아 좋죠. 좋은데 린이 좀 더 잘 싸울 것 같아서요. 오케이. 잘 싸울 것 같아서. 딱 준비돼 있는 느낌이잖아. 유키노 대 시로코. 아, 좀 전에 유키노 아니었나? 아니요. 아, 둘이 또 비슷해. 귀까지 있고. 나는 유키노가 마음에 든다. 저는 그래요. 저도요. 아, 그래요? 좀 교복이 더 예쁘잖아요. 운동복이 안 예뻐. 후보키 대 카요코. 부자 일본 딸내미. 카요코요. 카요코. 얘는 전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근데? 부잣집 딸내미라 전투 준비할 필요 없는 건가? 아니야. 제 옆에 있는 애는 좀 애기 같아서. 아, 너무 애기 같아서. 그리고 저기 애 엄마 수유복 입은 애 엄마 그리고 사오리 애 엄마 안녕 잘 가요. 아 사오리 딱 봐도 강해 보이잖아. 그렇긴 함. 지금까지 본 캐릭터 중에 가장 잘 전투적으로 생겼어. 뭔가 암살자 같아. 어어어 어쌔신 멋있어. 미사키 대 하루나. 미사키. 마리나 대 카린. 마리나 이런 디자인이 없었어 별로. 신혼 대 카린. 이게 총이야 근데? 카린이요. 카린. 네. 좀 더 전투 준비? 전투 준비. 저 표정. 싸울 준비가 된 표정. 히나에 대 피나. 히나에. 아니 하나에. 하나에. 좀 진짜 이상하다. 디자인도. 아니 혼자만 따라오는 것 같아. 엇갈려는 게 아니고 진짜 좀 이상해. 하나에로. 토키 대 이치카. 이치카. 여기도 굉장히 좀 전투적인 느낌인데. 둘 다 딱 그 느낌이 딱 있어. 근데? 그래서 뭘로 골랐냐? 디자인, 옷 복장. 좀 더 가벼운 느낌인가? 깔끔하고. 깔끔한 느낌. 깔끔한 느낌의 이치카 씨. 에리카 대 오토키. 깔끔한 건 왼쪽이 깔끔한데 택티컬한 건 오른쪽이 택티컬해. 근데 나는 지금 그것보다는 표정이 좋은 에리카로 할래. 아 표정이 뭔가 뚱한 표정이네. 어펜 예비역. 예비진. 아니 그거보다는 뭔가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약간 불만도 있는 것 같아. 에리카 사키 대 호시노. 수영복이니까 빼야겠죠? 사키겠죠? 네. 진짜 얘는 준비 레디야. 병사 같아 병사. 세리카 대 스미레. 세리카. 너무 운동복이야. 오케이. 저 옷이 마음에 들어. 일본. 세야 대 노노미. 아... 미친 사이코패스 년이랑 죄송합니다. 왜 그래? 무서운 여자랑 그 다음에 여기 귀여운 얘로 새. 할래요. 저 새 너무 귀여워. 이 새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또 하얀색 새야. 너무 귀여워. 이거 치트키야 그지? 새야. 새야 옷도 예뻐. 맞아요. 어울리게. 아리스 대 리오. 리오죠. 리오 로봇인데? 누가요? 아리스가. 그래도 리오야. 그래도 리오. 애 학원 7개 보낼 것 같은 애 엄마. 아스나 대 미나. 미나죠. 미나 커리어우먼 스타일. 키사키 대 히마리. 얘는 처음 보죠. 아까 있었어? 없었어요. 얘는 다리가 불편한 친구예요. 그럼 키사키로 가야죠. 기동성이 없잖아요. 자 키사키 네 가도록. 예 키사키. 무츠키 대 세나. 무츠키. 옷이 이뻐서? 그리고 표정도
표정도 상큼해. 밝네. 아스나 대 이오리. 여기선 이오리. 이오리? 왜죠? 임무라면 나한테 맡겨. 뭐 이러잖아. 아, 이 내가 함께해 주겠어. 임무라면 나한테 맡겨. 여기선 마리. 여기서 빨리 갑시다. 네. 마리. 설명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고. 마리. 어, 막상 막한데. 저 옷을 체리노한테 입히면은 체리노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얘는 옷 원툴인 거야. 체리노는 이 수염도 있잖아. 아 근데 그 무축해 저 표정도 개구진 표정도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 같네. 아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거 어렵네. 아 어떡해. 체리노로 할래. 체리노 너무 귀여워. 저 귀여운 얼굴로 지금 찡 이렇게 눈썹 이렇게 된 표정도 귀엽고. 뭔가 저 말티즈의 성격이 딱 보면은 조그만데 막 성격 좀 있는 그런 느낌. 간판 캐데 이치카. 근데 이상하다. 왜 날개가 다 저기에 붙어 있는 거야? 보통 여기 붙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통 여기 이상하네. 여기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왜 그러지? 왜 여기 허리쯤에서 이렇게 붙어 있냐? 요즘 유행. 아 전체적인 디자인은 마음에 드는데 저 날개가 눈에 거슬려. 날개 거슬린다고 얘기하자마자 거슬리네. 그 전까지는 그게 그냥 머리카락 같았는데 이상하네. 의자 앉을 때 어떻게 앉아 그럼 저거? 그잖아. 쟤는 앉았어 못해. 싫었고. 싫었고. 시즈코 대 마리나. 이건 당연히 마리나 아니겠습니까? 네. 유키노 대 스즈미. 둘 다 예쁜데. 나는 왼쪽에. 나는 거의 내 머릿속에는 얘가 거의 상위권에 올라갈 것 같아. 유키노가. 그냥 뭔가 딱이야. 그냥 딱 들어와. 나도 그래. 그럼 유키노지 뭐. 우타 카린. 여기서는 카린. 카린. 이유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졸려. 빨리 하자. 아 미사키. 미사키. 미나. 미나. 하레. 하레? 왜 마키 괜찮은데 마키 왜 안 하는 거죠? 하레가 아까 저기. 아 엔지니어 느낌? 바로 개조해볼까? 고쳐볼까? 쓸모가 많아 보인다. 사키 이오리. 이오리. 이오리? 좀 더 믿음직스러워. 믿음직스럽다. 아야네 사야. G 이동진. 라따또이 이동진. 너무 힘든데. 사야. 사야. G승 이동진 패배. 그리고 사야가 본인 스스로 말하는 거긴 하지만 천재라잖아.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다. 카오 대 세리카. 비슷한 느낌인데. 세리카. 세리카. 복장이 좀 더 전통적입니까? 그런가요? 그건 아닌데 얼굴이 더 예뻐. 내 눈에는. 얼굴이 더 예쁜 세리카 승. 체리노 리오. 애엄마 애새끼. 체리노. 이거 보면은 여기 막 수염이 이렇게 떨어질라 그래. 귀엽죠? 체리노. 사쿠라코 히나타. 사쿠라코. 세리나 하나에. 세리나. 세리나. 미네 사오리. 와 씨. 가장 센 것 같은 여자 둘이 붙었다. 난 사오리. 사오리? 사오리 진짜 싸우면 다 죽일 것 같아. 저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키사키 카요코. 둘이 너무 비슷하다 느낌이. 부잣집 딸내미 같아. 느낌이 둘다. 얘는 중국풍 부자 딸내미, 얘는 그러네. 일본풍 부자 딸내미. 딱 어떻게 그게 되냐? 카요코. 카요코. 오케이. 토모에 대 카야. 토모에. 토모에. 카야는 총도 없어. 너무 밋밋해. 슌과 에리카. 얘가 중학교야. 중학교. 고급 중학교 3학년 매원 소속이에요. 와. 이게 중3이야? 아닌가? 교관이라는데 뭔지 모르겠네. 고급 중학교가 고등학교래. 고3이래. 저게 고3이야? 애 엄마 같은데? 나 에리카 할래. 에리카가 상큼. 에리카가 상큼하다. 표정이 참 상큼하다. 근데 이 표정이 좀 사기다 얘가. 세야 대 루미. 아 새 못 이기지 않나? 아니야. 아니야? 그 일단 세야한테만 초점을 맞추자면 저 표정이 별로기는 해. 아 그러네. 여기선 루미로 갈래요. 루미. 세야 안녕. 세한테 안녕하세요. 세야 안녕. 지금까지 즐거웠어. 잘 가. 마리 아리카. 아리카. 아리카 정장. 핏이 너무 좋다. 아오이 대 세리카. 자켓에 아오이다.
아오이. 아오이? 자키를 버리는 거야? 근데 좀 더 아오이가 믿음직스럽긴 하다. 어. 어, 이거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레벨업이 얘 같아요. 내 생각에. 샐러드님 레벨업 하면 얘가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느낌이다. 이즈나 대 린. 린. 예. 커리어 우먼. 미쿠 부전승. 체리노 대 루미. 체리노. 체리노. 체리노 거의 우승 후보인데? 세리나 대 미쿠. 세리나. 세리나. 이오리 대 체리노. 이오리. 이오리. 어차피 체리노 하나 더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이오리 넣어준 거구나. 아오이 대 카요코. 아오이. 아오이. 분위기 비슷하다. 아오이다. 마리 대 토모에. 어, 둘 다 디자인으로 올라왔거든. 어. 근데 일단 추운 거 싫어하시잖아요. 네. 지금 마리로 갈래요. 어, 우리 와이프는 추운 거 싫어하기 때문에 마리로 가겠습니다. 카리나 대 사오리. 와. 오. 근데 이게 지팡이가 아니고 총이었어? 그러게. 총이네. 총인가 보네. 사오리죠. 사오리? 네. 어, 엄청 세 보여. 아, 사오리가 우승 후보인데 거의? 그러니까 세 보인 걸로는. 시로코 대 세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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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대 에리카. 아. 세리카 에리카. 이름 비슷하네. 린. 린. 저 표정이 좋다면서요. 어, 좋은데요. 어, 그래도 커리어우먼? 네. 유키노 사쿠라코. 유키노. 유키노. 마리나 미사키. 둘 다 난 저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딱 그 괜찮. 둘이 비슷하다.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아, 둘이 싸워서 미사키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럼 미사키겠네요. 아, 저 무기가 너무 강해 보여. 어. 하레 대 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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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쥐새끼 못 이긴다. 유키노 대 미사키. 와. 야, 진짜 근데 세븐 애들만 남았다. 이거 나도 못 정하겠어요. 근데 난 미사키 갈래요. 네, 미사키. 미사키가 세 보인다. 체리노 대 세리카. 체리노요. 체리노. 참나. 마리의 세리나. 어, 여기. 둘 다 수녀 스타일인데. 여기선 다 마리로 갈래요. 마리? 왜요? 그 마리는 좀 뭔가 그 딱 복장 자체가 그 총만 이렇게 숨기면은 이렇게 변장이 완벽하게 되잖아요. 변장이 완벽하게 되는 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 뭐 이렇게 뭐 잠입을 해야 된다거나 좀 그럴 때 좀 통과가 잘 될 것 같은 스파이 같은 느낌? 뭔지 알겠어요. 사오리 대 미나. 둘 다 강인해 보인다. 그러고 보니까 둘 다 세 보여. 아, 나 저 마스크가 너무 사기다. 근데 진짜 저 때문에 너무 세 보여. 밑에 보면 비슷하거든? 근데 사오리야. 사오리? 마스크 너무 사기다. 어, 왜, 그리고, 미나는 지금 앞머리도 가린데다가. 눈 하나가 안 보이네. 어, 그리고 저, 뭐, 선글라스 거추장스러워 보여. 아. 근데 여기 딱, 그, 싸움에 최적화된 저 모자. 마스크랑 있고. 캡. 그니까. 이오리 대 린. 내 기준에 이오리가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샐러드님 생각으로다가 생각하면 얘는 이미 떨어져야 됐었거든, 애새끼랑. 근데 계속. 아니야! 왜냐면은, 디자인은 어려 보이는데, 저 옆에 저 나한테 맡겨라는 게 굉장히 좀 믿음을 줘. 막 못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데가 더 무섭거든, 직장에서. 막 책임감은 막 그 정의감은 불타가지고 하는데, 걔 폐급이야. 그럴 수 있다고, 제가. 나한테 맡겨 해놓고 막, 근데 지금 설명이 봐봐. 저 표정이랑 이 설명이 보면은 냉혹한. 압도적인 힘으로 무자비하게 처단한다. 어. 일처리도 빠르고 전투 센스로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적을 발견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무모한 성향 때문에 단순한 함정에도 쉽게 빠지곤 한다. 아니, 린도 설명이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러게. 이건 좀 너무 불합리한가? 어. 그럼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지금 둘 그 지금 표정도 봤거든요. 옆에 작은 표정들도. 이것도 비슷해, 느낌이. 그러면 린으로 가지 뭐. 아오이. 아오이. 드디어 이 쥐를 버리는군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 이것도 거의 좋아하는 건 사람없잖아, 그지? 가장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아오이가 훨씬 낫다. 린 대 사오리. 아, 이거는 사오리야? 사오리가 우승할 것 같다. 진짜? 어.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게 아직 얘가 남았거든요. 아. 그럼 이제 체리노 대 사오리로 가겠는데? 그럼 체리노 일단 넣어줘?
마리대 아오이. 와 이거 아오이. 아오이? 응. 마리 마리를 결국 버리는 거야? 그렇게 좋다고 했으면서? 아, 난 아오이의 저기 저 뭐지 제복도 마음에 들거든. 복 지금 딱 이 저 뭐야 장갑을 끼는 저 포즈가 너무 프로페셔널하다. 약간 수술 들어가기 전에 의사 같은 느낌이야. 저 좀 무표정한 얼굴도 좋아. 자 고르세요. 아 어떡하지? 아 체리도 너무 귀여운데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데리고 다니고 싶대. 얼른 골라. 체리노. 체리노. 아오이를 이겼어. 자 그럼 이제 사오리 대 체리노야 마지막 결승전입니다. 고르겠습니다. 금방 고르네. 뭐 뭔데? 사오리. 사오리? 체리노 여기까지 올려놓고. 버리는 거야? 버리다니. 와 체리노 진짜 안타깝다. 차라리 금방 떨어졌으면 이렇게까지도 안 할 텐데 너무 빨리. 근데 지금 너무 완전 극과 극의 캐릭터가 올라왔어. 그러네. 너무 귀여운 애 하나. 엄청 강인한 애 하나. 근데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아니 꼭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가장 강인해 보이는 걸 고르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걸 고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의 둘 다 둘 다 1등이야 내 생각에. 한쪽 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 맞아. 제일 마음에 드는 애고 이것도 제일 마음에 드는 최고봉이 올라왔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거 하니까 갑자기 또 힘든 건데 그래도 사오리라고 하셨으니까 사오리로 고를게요. 네. 네. 사오리.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일단. 랭킹을 보도록 할까요? 우유카가 1등입니다. 우와. 뭐야 얘 왜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유우카. 아니 미카구나. 미카. 와카모. 아누비스, 호시노, 아리스, 히나, 와카모, 리오. 우리 거는 우리는 어디 있나? 뭐야, 씨 어딨어? 사오리. 사오리 9등이네. 9등. 그래도 뭐 탑10에 드네. 그러니까 체리노. 우와! 체리노 120. 이게 그러니까 남자 최약체네 거의. 이게 내 생각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가 봐 이게. 여자들은 귀여우니까 좋아하는데. 완전 최악체네. 거의 꼴찌인데 꼴찌? 제가 좋아했던 유키노는 어떻게 될까요? 유키노 맞나? 맞는 것 같아. 유키노도 93이야. 1등이 좀 의외네. 얘 아까 정병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얘? 맞아. 미카? 맞아. 그 얼굴 안 보여서 싫다고 했던 와카모가 우와. 3위입니다. 와. 그리고 로봇 청소기 얘가 6등. 와카모가 꽤 높네요. 사오리 9등. 디자인을 떠나서 일단 센 캐릭터들이 좀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사오리가 실제로 센가 봐. 그리고 이 와카모도 굉장히 내가 알기로는 성능캐로 알고 있거든. 최근에 나온 애라. 그래서 그런가? 벌써 엄청 늦었어. 괜찮아? 5시 15분이라고? 큰일 났다. 내일 우유가 어떻게 해. 일단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즐거웠고요.